자,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왓츠업 김성규 소장과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. 자, 소장님, 아까 저희가 뭐 트위터,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것 같고 이례적이기도 했고,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하려는 건지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. 일단 지금 그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은 네. 무슨 테슬라부터 해서 스페이스X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위터를 추가를 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가장 그 큰 차이를 본다고 할 수 있죠. 어쨌든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계획한 대로 해가지고 M&A를 성사를 시켰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unsolicited bid 그래가지고선 단독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. 단독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M&A를 시킨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 이번 네네. 경우는 상당히 그런데 조용하게 순조롭게 진행된 케이스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예. 네. 왜냐하면 이전에 M&A 시장 같은 경우는 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원래 로펌에서는 그 M&A, 적대적 M&A 이런 거 좀 그 일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전부 다 안 하려고 그래. 기피 업무였거든요. 이게 원래. 원래 그 당시에 변호사 시장이 그 백인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. 그 당시에 이분들은 그 돈 많으신 분들 그 뒤 봐주는 이런 일들을 주로 했지 이렇게 그 네. 이전 투구 같은 M&A가 이런 업무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다른 회사에다가 맡기곤 많이 했습니다. 네. 그랬는데 이제 70년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적대적인 M&A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법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쉽게 M&A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엄청나게 그동안 밀려있던 수많은 그 적대적 M&A를 노리던 그 업체들이라든가 투기꾼들이 있거든요. 네네. 이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소송을 일으켰고, 그 다음 M&A를 일으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. 특히 이제 8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더 심해졌는데,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홍역을 알아왔고, 뭐, 네.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, 이제 그, 경영권이 넘어간 뒤에 분해돼가지고 사라지는 회사들도 뭐 여러 나온 뭐 이 네.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이런 경우에는 뭐 스캐드납스라든가 뭐 이제 로즌 왁튼 같은 이런 대형 이 M&A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다. 변호사들이. 네네.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 양측에서 대리인 로펌들이 이제 법적 공방을 뭐 치열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프록시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사 의결권에 대해 가지고서 서로 좀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 이 M&A에서 찬스를 한마디로 날려먹은 거죠. 네. 왜냐하면 보통 한 2주 해주고 한 몇천만 불씩 받아가는 그런 상당히 이제 꽤 재미있는 짭짤한 썰썰한 일이었는데 이게 끈이 하나 날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자금 계획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걸 증권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버린 게 이제 결국은 결정타가 됐다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해버렸습니다. 본인이 직접 M&A를 추진하고 언론 플레이도 혼자 다 하고 가격까지 아예 딱 정해서 54달러 20센트에 딱 사겠다. 그러면서 440억 달러에 계산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. 이러면서 이런 것이 공개되기 전에 38% 정도 이제 프리미엄이 붙은 수준에서 어쨌든 이렇게 M&A가 추진하게 되는데 근데 또 트위터 이사회 쪽에서도 입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. 뭐 포이즌 필을 발동을 하면서 좀 맞겠다라는 입장도 잠시 있었는데 네. 또 왜 갑자기 또 급변했을까요? 제가 볼 때 이거 그냥 쇼라고 보고 있고요. 가짜고 치는 거였나? 예. 네.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 트위터 이사회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거기 있고 싶어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고 복잡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일단 특히 이제 그 엘리어트 펀드 같은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네. 그동안 해가지고 프록시 대결하겠다 그러고 이사회를 엄청나게 진을 빼고 싸움을 많이 걸어왔단 말이죠. 네네. 그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출혈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오죽하면 이게 그 회생까지 지금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보는 거죠. 그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이제 와서 이사회한테 내가 너네 살게 이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당신이 최대 이사회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그 의장 하세요 네. 그랬는데 아니 의장 말고 그건까지 안 할래 그러고서는 빠졌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안 살려는 건가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거기에 대해서 방어
제어를 하기 위해서 포이슨 피를 이제 뿌린 거죠. 쉽게 얘기해서 밀당을 한 거였군요. 네, 어느 정도 밀당을 한 거였던 거죠.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증권위원회에다가 이 자기 나 이걸 트위터로 인수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자금 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이게 공시가 되니까 네. 그러니까 트위터 입장에서는 그 수판을 때려본 거죠 이사회들이 그랬는데 이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나도 그냥 적당히 먹고 이 골치 아픈 트위터에서 나는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네.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머스크가 계속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면서 어쨌든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선 당신들 그냥 좋게 해가지고 돈 좀 더 가져가고 그러고서는 빠지면은 너희들 골치 아픈 것도 없어지고 좋지 않니? 그 이런 식으로 네. 아마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가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쉽게 좀 넘어간 거죠. 그러니까 네. 그리고 머스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나 이거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걸 좀 강하게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트위터 이사회 입장에서도 이게 골치가 아픈 것이 잭 돌시를 일단은 배제를 하고서는 그동안 이사회가 어떻게든 이제 기업으로서 이끌어왔는데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자꾸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것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가 아픈 거죠. 그러다 보니 아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넘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넘기게 된 거. 실제로 잭 돌시도 이 머스크 편을 들었죠. 네. 그래가지고 이사회하고 사실은 이제 사이가 안 좋았어요. 잭 돌시가 뭐 쫓겨났지 않습니까 원래. 그러다 보니까 이 잭 돌시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분은 얼마 없지만 이거 그래도 우호 지분은 머스크 편을 들겠다 해가지고 2.54%를 내놓은 상태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 분명히 앞으로 이제 트위터를 다시금 자기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아마 잭 돌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지금 봤을 때 그 연초부터도 암호화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네,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부분이 앞으로 이제 중요한 이슈로 좀 떠오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